자, 여러분들 지금의 생활, 삶에 대한 문제,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나라 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지, 너무 고민이 많고 고통에 처해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시고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죠.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 할지라도, 자, 물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식자재 가격 상승률이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특히 그 서민들이 느끼는 거는 사실 뭐 이른바 우리가 장바구니 물가 혹은 식탁 네. 물가라고 하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게 뭐 일반 주부들은 사실 피부로 체감을 하실 거예요. 네. 전년에 비해서 뭐 시장에 나가면은 거의 한두배 이상 놀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뭐 다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뭐안 오른 게 거의 없다시피 다 그렇지만요. 올랐죠. 자료 좀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 뭐, 네. 일단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저기, 뭐야, 저 앞에 이제 뭐, 당근, 이런 어떤 채소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단 가공식품류들 다 올랐고요. 하다못해 뭐, 식용유도 올랐고, 김도 네. 올랐고. 사실 뭐, 이런 식자재들이 거의 뭐, 안 오른 게 사실은 네.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바깥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00원 한 장짜리 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점심 먹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겁나는 시대가 네, 됐죠. 구내식당 갈 수밖에 예,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노점에 계신 분들한테 붕어빵이라도 이렇게 좀 몇 개 사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 붕어빵도 올랐어. 붕어빵도 올랐습니다. 호떡도 뭐 전년 대비해서 한두배 정도 정말이에요? 올랐으니까요. 아, 그럼요. 몇년 전만 해도 호떡 하나에 500원 정도 했는데 네. 지금은 1,000원짜리 이하 호떡 거의 없어요. 여의도에 한번 가보십시오. 한 2천 원 하나요? 천 원, 뭐, 1,500원. 거기다가 이제 견과류 조금 집어넣고 이런 것들 한 2, 3,000원. 뭐, 2,000원 이상들 하죠. 아니, 뭐, 밀가루 값 올랐지. 다 올랐으니까. 예, 그분들도 어쩔 수 없는 예, 거죠. 그분들도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사실 네. 뭐, 식자재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네. 사실 뭐, 그 외식, 그, 서비스, 그러니까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랑 가스를 엄청나게 씁니다. 사실 그렇죠. 가스 요금만 해도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이상 내시는 거예요. 근데 가스료가 올해 벌써 얼마가 올랐어요. 그건 30% 이상 올랐으니까 예. 사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어떻게 네. 보게 되면 좀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거 보니까 맥주, 닭고기, 치즈, 양파, 네네네. 식용유, 김다 올랐는 게 물가협회에서 얘기해. 네. 11월 9일날 기준인데 말이죠. 그렇죠. 예. 밀크스테이션이라는 얘기는 또 뭡니까? 이런 용어 또 신조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밀크, 그 우유 가격이 이제 원유 가격이 올랐죠. 네.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실 이제 그게 우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우유 가격만으로 물가 상승이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우유를 쓰는 가공식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령 뭐 베이커리들, 빵들. 빵에도 들어가지.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그 다음 하다못해 커피.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우유가 들어가는 거죠. 네. 치즈 버터는 물론이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밀크 스테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밀크발 인플레이션의 준말이죠. 그러니까 우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의 그 어떤 전이 효과들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현상들. 네. 그 우유 가격만 하더라도 이제 네. 뭐각그 유가공 업체들이 사실은 뭐 우유 업체들하고 얘기할 수가 네. 있겠죠. 한 5%에서 한10% 정도는 이제 올릴 거라고 봐요. 원유 가격이 이제 올라갔으니까. 그러는 바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빵이라든지 각종 베이커이라든지 과자라든지 뭐 우유가 이제 원료로 들어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요즘 커피숍에서도 우유를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가격도 사실은 커피의 원두 가격도 올랐겠다. 거기다 우유 가격까지 올라가니까. 사실은 그런 물가 인상의 어떤 압력들이 앞으로 조금 더 가중될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빵으로 상당히 많이 먹잖아요. 빵 굉장히 많이. 빵 굉장히 많이 먹죠. 사실 뭐쌀 소비는 주는 대신 사실은 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먹는 그것도 이제 거니까. 그 밀가루는 대부분 다 수입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밀가루는 거의 뭐 100% 네. 수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고달러 시대에 또 그렇죠. 더울로 와. 예. 왜 그러냐면은 이 국제 곡물가 추세를 갖다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지난 2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네. 곡물가가 확 뛰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8월 달까지는 조금 약간 주춤거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근데 9월, 10월 들어가면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곡물 가격이. 근데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어떤 식의 의미가 되냐면은 네. 곡물을 갖다가 사람만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곡물들도 사료로 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 그러니까 그 가령 뭐 옥수수라든지 가령 뭐 이런 밀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네. 당장 밀가루 가격도 올라가서 식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건 물론이지만 네. 육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육류가 육류들도 그러니까 가령 뭐 소나 돼지들도 전부 다 그걸 먹는 거기 때문에 큰 연관이 있으니까 모든 산업이 하다못해 양어장에서 키우는 그 어류들도 사실 그 곡물을 먹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어떤 국제 곡물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네. 그다음에 이제 고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네. 앞으로 상당 기간 사실은 이런 뭐 식료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쪽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고등어 집에서 고등어 반찬 해놓으면 밥 한 공기 후딱후딱 치웠는데 네네네. 고등어 생선까지 오른다면서요? 이것도 사실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이 우리나라 이제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연근에 이제 그 수온이 올라가면서 예. 고등어가 보통 회유를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쪽으로 안 들어오는 것도 첫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잘 안 잡히겠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유가가 올라가면서 사실은 그 농업용이라든지 아니면 어업용 그 경유들 같은 경우에 네. 약간의 어떤 면세를 해줍니다. 근데 그것도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유가가 싸니까 출항을 많이 하겠죠. 예, 예. 근데 지금은 나가봐야 유가도 못 채운단 말입니다. 잘 안 나가려고 그런 거예요, 출항을. 이게 날씨도 좋고 또 이게 좀 잘 잡힐 만한 날씨만 골라서 올라가니까 나가니까 배들이 사실은 잡히는 것도 굉장히 줄겠죠. 그러니까 고등어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사실은 뭐 고등어 가격뿐만이 아니라 생선류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봐야죠.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맛있는 생선 요리 좀 해주려고 해도 이게 안 되네 도대체. 그렇죠. 뭐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은 예. 그 곡물가라든지 아니면 육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네. 전반적인 그 식탁 물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고공행진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또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국민 간식, 국민 반찬, 배신 이건 뭐라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지금 이제 그 붕어빵이 너무 비싸니까 이 냉동 붕어빵이 있잖아요. 간편식, 네. 가정식 간편식이라고 아, 그래가지고 그거 슈퍼에서 파는 거 네, 슈퍼에서 파는 거 그게 오히려 많이 팔린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길거리에서는 보통은 뭐 이제 돈 한 천 원 정도 주면은 예. 한 뭐 많게는 한 다섯 개, 세 개, 다섯 개 이렇게 주었는데 그렇게밖에 안 주나 보다 이제. 그리, 이제 같은 개수를 주더라도 이 부피를 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부담이 되니까. 아이들은 뭐 해달라고 예, 그러니까 사달라고.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가정 간편식으로 나온 것들이 요즘 있어요. 아. 그거 사다가 집에서 이제 전자레인지라든지 오븐에 구워서 네, 애들한테 네, 이렇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아, 참 난리가 예, 아닌 것 같은데. 예. 아이 그 우유 가격도 그렇고. 배춧값은 근데 좀 내렸어요? 네, 배춧값은 뭐 그 조금 전에 비해서 날씨가 좀 뭐 얼마 전부터는 날씨가 네.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배춧값은 내렸는데 네. 사실 배춧값 내린 게 이제 그 김장하는데 이제 비용이 덜 들 거라고 보통 생각들 하는데 그렇죠. 예. 김장할 때 배추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배추만 배춧값.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춧값, 양파, 거기에는 뭐 양념, 양념들이 들어가잖아요. 마늘이라든지 고춧가루, 마늘, 마늘이라든지 고춧가격 같은 것들이 고공행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배춧값이 내려가더라도 사실 전년도랑 비슷한 김장 가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족들이 늘어났네.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전년도랑 같다고 해도 올해 이제 다른 물가들이 올라가신가 생활이 더 팍팍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김장을 포기하게 되는 거고요. 뭐 또 그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김장을 담그는 일이 주부님들 입장에서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김장을 하는 대신에 조금씩 조금씩 사 먹자 이런 분위기도 근데 그것도 뭐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 그것도 당연히 올랐죠. 그렇지만은 일순간에 이렇게 김장을 하기에는 버거우니까 네. 사실 뭐 통계적으로 발표되는 거는 4인 가족 기준으로 김장을 하는데 20몇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연 20몇만 원 가지고 실제로 김장을 할 수 있을지 그 무슨 뭐 몇 표기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다른 산림산업에도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사실 김장을 갖다가 포기하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사 먹자. 지금 저희 예. 윤석철 평론가님과 저희가 좀 실없는 웃음을 띠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네네. 그런데 이 사실상 가정주부라든가 네네. 가게에는 이것은 엄청난 고통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 아, 이게 가게 쪽에서만 고통이 아닌 겁니다. 네. 이런 어떤 식탁 물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네. 이런 외식 서비스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공행진하게 되면은 네. 그 가게 입장에서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게 되면 당장 자영업자들 타격을 받게 될 거고요. 크게는 이제 기업들도 타격을 받겠죠. 수요가 줄어드니까 네. 사실은 뭐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네. 없는 거고 투자를 또 줄이겠죠. 네. 이게는 이제 장기적으로 크게 놓고 보게 되면 국가 경제, GDP의 감소, GDP의 둔화 이런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이런 것들이 가령 심화가 되면 될수록 사실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가셔야 되고 있다 거죠? 보십니까? 아니면은 언제쯤 가셔야 될 것 같다고 보시나요? 소비가 벌써 줄고 있잖아요. 소비가 줄고 있고 한국 경제 내년 성장률을 갖다가 심지어는 뭐 한 1% 정도로 예측하는 전망하는 어떤 그 기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 한국 경제가 1% 성장하는 예가 그렇게 거의 없어요. 글쎄요. 큰 침체기 빼놓고는 대부분 그래도 한 2% 이상의 성장을 했다는 얘기인데 IMF 때는 어땠습니까? IMF 때는 물론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아, 마이너스 그때는 했죠. 크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근데 뭐 한국 경제가 내년에 1% 성장을 한다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낙관적인 수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1% 수준도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좀 힘들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업들 사정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고 뭐 가게는 물고 예예. 예. 줄도산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예, 줄도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법인들, 그러니까 외관 법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외부의 어떤 회계 감사를 받는 법인들. 아, 그건... 그 법인들 중에 한 15% 정도가 한계 기업이에요. 한계 기업. 한계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좀 자료 좀 보여주세요. 예, 네. 그 자료를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텐데. 네. 그러니까 한계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남는 영업 이익으로 이자를 못 내는 이자를 충당할 수 없는 기업들. 그게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기업들을 한계 기업 혹은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이 열심히 영업 활동을 했지만은 이자 갚을 돈도 안 남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자도 못 갚는 거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실한 위험에 처한 기업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언제 도산할지 모르는 기업. 그런 이게 사실은 한국 그 외관 기업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외부 감사를 받는 법인들의 한 15% 정도가 10개 중에 1.5개 정도가 사실은 이런 한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 얘기죠. 근데 금리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 이게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제. 이 한국 법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네. 법인 대출의 7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이에요. 아. 고정금리가 네, 고정금리 안 해주겠지 은행에서 네, 변동금리가 그러니까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니까 이게 사실은 금리가 네. 올라가면 굉장히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미 뭐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비교적 안정적인 대출이라고 하는 것들도 7%를 갖다가 상단을 넘었으니까 올해 말에 9% 정도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이상의 돈을 주고 빌리는 기업들도 상당수가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한계 기업뿐만이 아니라 네네네. 한계 기업이라는 건 이제 우리 평론가님께서 네네. 말씀하신 대로 대출 받았는데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 갚기도 어려운 네 그렇죠 계속 예예예 그런 기업인데 이 흑자 기업도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면서요?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심각해. 이게 사실은 그 원인을 갖다가 단초를 어디부터 찾아야 되냐면 레고랜드가 이걸 이 사태를 일으켰다라고 아, 김진태 이걸 많이 받았어요. 일으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순간에 아 이거 지방정부까지 정부 같은 이런 최우량 정부가 돈을 안 갚아?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는 그 은행들이 주체들이 네. 돈 빌려주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겠죠.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우량한 기업들 돈이 지금 그 현금을 갖다가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도 어우 지금 이거 앞으로 돈 더 못 빌리겠네. 그러니까 더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비교적 신용도 좋지만 우량한 기업들, 흑자 기업들은 네. 조그만 중견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은 어디 가서 돈을 빌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흑자 도산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다른 네. 말을 위해서 이 돈맥 경화 현상이 기존에 잘 흐르던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인체에 피가 흐르듯이 잘 흐르던 피가 네. 뭐 이 동맥 경화라고 그래서 뭐가 딱 하나 막히면 탁 막혀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막아버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실 기업들도 부실 기업이지만 문제지만은 사실은 흑자 기업들 중에 굉장히 건실한 기업들도 돈을 빌리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평론가님 뭐 무서운 얘기 해주시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네. 기업들이 줄도산하게 되고 만약에 기업 유지를 못하면은 거기 다 있는 직원들 다 나와야 하잖아요. 아유 당연한 거죠. 구조조정.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정부에서 부랴부랴 채권시장 안정 펀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금융권을 갖다가 이렇게 좀 독려를 해서 뭐 100조 단위의 어떤 것도 만들고 한국은행까지 여기서 개입을 해가지고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큰 어떤 유동성 위기는 지나간 줄 알고 있어요. 가령 뭐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떤 금융기관이라든지 이쪽은 이제 별로 문제가 없는데 아직 이제 현 정부에서 미처 손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건실한 흑자 기업들의 도산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굉장히 우량한 기업의 흑자 기업인데 지금 돈줄이 막혔어. 이런 기업들은 사전적으로 모니터링을 벌써부터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게끔 네. 어떤 선제적인 조치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 예, 예, 예. 근데 하고 있나요? 글쎄요, 그런 흐름은 제가 아직까지는 네. 사실 뭐 지금은 이제 일단은 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령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기업들 위주로 네. 그런 기업들의 어떤 그 신용 위험들이 커지지 않게끔 그걸 막는 거에 일단은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우리 지금 기재부 관료들이요. 네네. 그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다 옛날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 그 제가 뭐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렇죠. 뭐 전부 다 그 어떻게 보게 되면 모피아라고 예. 보통 네, 보통 네, 뭐 네. 예. 그분들이 다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현재의 어떤 그 경제 정책들을 갖다가 막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막을 수 있다고 봐요? 그분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근데 그게 그 원천을 따져가면은 사실은 뭐 IMF 그렇지 않습니까? 예, 2008년의 금융위기. 네. 이거 뭐 다 당시에 그분들이. 최근에 그 시장이나 예, 예. 이런 데서 제2의 IMF가 내년 초에는 올 수 있다 이런 얘기 자꾸만 들리던데. 네네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제 한국 경제가 싸우는 어떤 튼실한 어떤 그 체력들.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쭉이 돼주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지난 정권 때만 하더라도 외환 보유고도 상당히 있었고요. 네. 단기 외채라고 그러죠. 단기 외채. 그러니까 1년 미만의 외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규모가 적은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런 어떤 급변한 사태에서 외환 위기 가능성은 저는 생각보다는 적다고 보는데 원화 위기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원화 위기. 외채를 못 갚아서 위기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화 자금이 돌지 않아서 우리나라 돈이 돌지 않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흑자의 기업들 중에 어떤 그 중견 기업들이라든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가 뭐 굉장히 건실한 거지만은 네. 이 원화가 돌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 부실 위험들이 깊어지는 현상들 이런 가능성은 뭐 얼마든지 있다라고 그러면 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 생활이라든가 한국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 아 당연히 좋은 기업들이 파산하는 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자리들이 그 수많은 일자들이 뭐 상당 부분 없어지는 거고요. 그런 기업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결국 한국 경제의 어떤 잠재 성장률 자체도 낮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쟁력 자체가 낮아진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히 조그마한 기업들이 넘어진다는 건 이 땅의 풀뿌리 기업들이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한 어떤 대기업 어떤 체제들이 더 공고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대기업 재벌은 손해볼 거 없네. 아니 대기업 무너지면 흡수하면 되잖아 그냥. 아, 우리가 흔히 대마불사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어려워도 사실 그런 기업들은 살아남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런 그 유동성 위기에 가장 취약한 것들은 나름대로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이 원화 유동성 부족으로 해서 흑자 도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문제예요. 중견 기업들, 중소 기업들이 문제입니다. 잘 되고 있는데. 그렇죠. 잘 되고 있는데. 예, 네, 그래서 정책의 방점이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네. 그런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찾아서 사실은 지원을 해주는 정책들이 빨리 마련이 되지 않으면은. 근데 평범히 안 하잖아. 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안 해.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잖아. 그래야지 어? 내년에는 사실은 올해보다 더 경기 둔화 현상이라도 경기 침체 현상이 깊어질 텐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벌써 올해에는 사실은 선제적인 조치들이 일단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봐요. 할 거라고 보자. 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체 그런 거를 논의해야지. 비상경제대책회의 뭐 잘했다 그러고 뭐. 그런 쪽을 좀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예.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하면은 아까도 알 것 같아나. 안 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쇄도산이라는 거 딴 게 아니에요. 부실 기업들이 넘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흑자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그들 기업한테 받을 돈도 있는 건데 그것들 못 받게 되고 하면서 이런 가능성들이 있는 거니까 최소한이라도 좀 해라. 예,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런 어떤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에 대한 어떤 선제적 조치들이 빨리 정책적으로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른 거 잘 못 하고 무능한 거 아는데 좀 최소한이라도 좀 하세요. 예? 예? 공무원 여러분들, 관료분들, 예? 이거 안 해. 사실 이게 뭐 정책 그 고위층에서 이걸 안 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공무원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공무원들 완전 복지부동이라고. 그러니까 복지부동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희망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한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좀 정책 제안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합시다 하는 안들을 갖다가 아니고 검찰들이 뭘
이게 돌아가야지 하지 도대체. 뭐 사람들 이렇게 때려잡을 생각만 하지. 공무원들 잘못하면 그 어떻게든지 직권남용이다 때려잡을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그 보고하고 하겠어요? 자기 월급 다 나오는데 사실 뭐 기재부라든지 예. 뭐 금융이라든지 금감원이라든지 이쪽에는 그 실무 공무원들 중에는 제가 뭐 여러분들 뵀지만은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요. 예. 이분들이 좀 지금이라도 이런 어떤 정책 제안들을 해서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뭐 정책 제안을 해도 뭐 이 언더스탠딩이 돼야지. 아, 대기업 망하니? 삼성, 현대 이런 데 지장이니? 거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면 뭐 나도 좀 최소한이라도 좀 해라 좀 아니 해라 하면 반말하면 안 되지 최소한이라도 좀 하세요 정말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아, 뭐 좀 시간이 더 있으면 우리 평론가님 모시고 더 좋은 말씀 나눌 텐데요 좀 자주 좀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예. 저희도 준비도 많이 하고 그래서요 네네네 좀 우리 평론가님 나와서 좀 말씀이라도 하셔야 조금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아, 예,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